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 반대집회 설교했던 거 아주 요약해서 한 거니까 자, 그 먼저 좀 들어줘 보세요. 준비한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WCC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전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WCC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의 문외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신 많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정처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이 모르고 있어요.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WCC 한국 지부격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성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의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2013년 10월 29일 WCC 부산총회 하루 앞두고 대규모 반대 집회. WCC를 왜 반대하는가?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을 해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자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을 써놓은 원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알을 써놓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령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의 세방, 사회의 공정한 세방이 구원이라 주장해서 심지어 대련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하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곧 복음 영원권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포린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영적인 것이 아니까 마귀에게 눌린 건 뭘입니까? 사회권입니까? 영원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려면 영이화가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 하기요. 세 번째 WCC는 개종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원인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 부흥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제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대요. 부엉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 드렸고 일부 다천지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후원학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경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타겟이 아니냐 나는 타겟이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전 나름대로 정말 예수와 기도했고 그래서 2019년도 전국 금식성회를 세 번 할 때 많이 올 때는 1,000명, 1,500명까지 그 여름에 3일씩 금식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한 그 교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한테 회개하라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회개했더니 그거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죄가 죄가 많았었는데 또 하나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셉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더 꼴보기 쉽겠죠. 무슨 요셉의 감옥 그 말도 좋다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산 반대집에서 이렇게 저 같은 걸 회개하고
그 설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죽고 WC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보고 듣고 해가지고 WC가 뿌려먹고 온다면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 해도 좋겠다 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왜 지금 코로나하고 WC하고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명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통령은 조국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 날 WC 신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예,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0월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독재정권 때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가지고 하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인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성노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무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에 매달렸다 해서 고발하고 또 3월 3일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끝자리가 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들 얼마나 흔들리고 힘든지.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랬다고 하니까 왜 진작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고 셀리들이 막 울음바다가 났어요.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 몇 개 보냈는데 제가 이때 여기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데 정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청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쓰겠다. 대부실로만 모르고 있다. 좀 영적인 일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장 가장 내가 존경을 통합지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두 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되냐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나한테 그걸 보여주냐고. 나 같은 교회 그거 가서 설교하게 만드시면서 그 후에 더불이 정체를 보여주는데 막이에요. 잡아 죽였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떠올리시지만 탈퇴한다면 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코로나 WC 연관한다고요? 연관됩니다. 연관돼요.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힘쓰고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양심껏 깨끗하게 살려고 일을 썼고 그러나 요셉의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없이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저 같은 것이 와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인도된 걸 믿고 감사합니다. WCC를 저보다 더 제가 부산 반대편 설교했다 해가지고 제가 초음부터 리더가 되고 뭐 대단한 공을 세우고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더 많이 수고하신 분 많아요. 분일신학교 학장 되신 귀한 목사님 또 고신대 김경철 교수 막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이 싸웠고 WC 그 부산 반대집회 현장에 일주일인가 10일 철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얻어놓고 그분들이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졌고 저는 마지막 그냥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제가 참 모든 게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WCC 2013년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수교단협의회에서 그 당시 상임위원장 김상훈 목사님한테 네 가지 요구를 했어요. 이걸 들어주면 우리 보수교단에서 따르겠다. 그 네 가지가 첫째가 예수만 구했다 해라. 그리고 둘째 성경 무어. 성경이 절대 무어하다. 지금 왜 저들이 지금 성경에 예수만 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 변질된 것들이 또 개종 전도 금지 타 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불교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동성애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 그 중요한 것을 취소해라. 근데 그 당시 김상훈 목사님 애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훈 목사 23년도 10월에 집회인데 1월 달에 보수교단 협의해서 그렇게 반대하니까 이제 그 취소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저는 통합적 굉장히 제일 큰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저분이 WC 모르고 저렇게 됐으니까 뭔가 좀 바꿔주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보니까 김영주 총무, NC계의, 그, 총무죠. 그분이 불교 구원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싸우겠구나. 그리고 헤어지겠구나. 이게 WC 부산 집회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니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니까요. 둘이 하나 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본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불교 구원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어?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밤새 철회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 없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막 밤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새벽에 감동이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 기도회 함께 기도회 만들어갖고 그걸 통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5, 6개월 동안 전국 다니면서 책잔 내고 막 싸우다가 그 당시 3개 단체가 있었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모여주세요. 그리고 10월 6일 날 오륙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식 반대 집회하고 유튜브 띄우고 기자회견하고 많은 언론이 기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싸우겠는데
그게 이제 전국 그 당시 유튜브의 톱 뉴스 광주한테 그 통합집 반대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무려 23일 동안에 그 당시 상황 어떻게 됐냐면 고신 교단 합동 교단이야 반드시 보수 교단 반대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총회에서 반대지 않으기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십자대 9차까지 어느 나라고 WC 반대 집회 한 데가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나 그것도 놀랐어요. 왜 이럴 수가? 왜냐하면 그 당시 다 WC가 정부 연합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당시 예산 140억인가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에 그냥 국가 행사라고 지원하고 따라가고 총회장 다 무릎 꿇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WC에서 알게 보니까 그럼 왜 김상훈 목사님은 제가 개인 이름 걸어서 참 미안한데 이건 개인 얘기가 아니고 국가 나라 사냐 죽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분이 아마 그때 약속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약속했을까? WC를 좀 알다 보니까 WC 중앙 상임위가 15명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야,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 개를 예수만 구해 있다. 취소해라. 예수만 구해 있다고 얘 네 개 못했냐. 근데 아마 중앙에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중앙 상임위 15명의 실권자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한국에 그냥 주최 그 장소 빌린 거지. 그러니까 노왕 그러면 내가 몰랐다고. 예수만 뭐 있다고. 어디 계수 예수 예수 그분이 왜 가만히 있냐고요.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그래가지고 안국계 타락이 갖고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밤새 기도 나는 그 하나님이 제가 두 명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 성장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철학 금식도 많이 했는데 이게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땅 사놓고 건축하려고 철학한 것이 아니고 WCC 아니야 하고 철학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게 뭐라고 그 세 분들 제 얘기 들어주고 연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이건 일부고 여러분 꼭 들어가서 보시면 더 길게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했는데 제가 WC 싸우고 세 번 쓰러졌어요. 세 번. 그때 3일 쓰러져가지고 혼 상태에 빠졌는데 나는 마귀 공격한 거 알았어요. 마귀 공격. 근데 여기서 영적이지만 저는 신령한 꿈을 사실 많이 꾸요. 어떻게 김상환 목사가 그 잘못된 모습 제 책에 나와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분이 산이 조금만 얕은 산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천주교에서 나를 믿고 돈을 준다고 좋아하고 웃고 있는데 저는 대답도 안 하고 제가 올라간 길은 이 산 정을 위에 올라가. 고지를 쭉 올라가고 근데 똑같은 것을 두 번 줬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이라는 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천주교 연합 알고 보니까 2013년 전에 그 당시 신부들도 같이 성찬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그 전에 바티칸궁에 가서 방문했고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이게 WC가 알고 보면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좀 정신 차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개신교, 개신교는 루터를 통해 이루어졌죠. 천오백시절 종교 개혁했잖아요. 그다음 칼빈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WCC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 천주교란 말이에요. 캐톨릭이란 말이요.
그들이 WCC 만들 때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루터 켈빈 이단이라고 했어요. 자, 좀 목사님들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개신교는 루터 켈빈을 안 따른 사람은 개신교 아니야. 일단 그 루터는 켈빈이야 좀 교단이 다르지. 루터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 루터를 인정하신 개신교 목사님들, 루터를 따르신 분이 천주교는 루터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는데 쫓았는데 루터 따른다면서 천주교 루터 켈빈 이단이라는 그 천주교를 따른 것은 무슨 짓이에요?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이지.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 그 차라리 천주교 가요! 왜 개신교라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간판 붙여놓고 있냐고요? 당이 때문에 이 나라가 다 죽고 주사파 정권에 들어와서 다 죽잖아요, 지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 WEA는. WEA도 천주교 인정해요. 저는요, 광주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뭐냐? 통합직 목사가 WEA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통합직 교회들이 깨진 교회 있어요. 좋은 교회들이. 한 20, 30명 모인 교회가 10명에서 나갔으면 깨지잖아요. 내가 큰 죄지었죠. 아이고, 통합적 성도들이 합동축으로 갔는데 합동축 WEA네? 어느 목사 나한테 구해 나왔어. 당신 잘 예? 뭔 짓이냐고. 합동축 갔어. 거기 WEA 똑같잖아. 여러분, 한국에서 합동통합이 50% 이상 차지해버려요. 거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충격받아버린 것이 2014년도에 교황이 왔었을 때 9개 교단이 교황한테 무릎을 꿇었단 거 알아요? 아련에서 아련. 아련이 뭔지 아세요? 교황 배에다가, 교황 배에다가 키스한 거예요. 무릎 꿇고. 9개 교단 다 알아요. 우리나라 큰 교단 다 들어갔어요. 교단장들이 아련에. 아니, 천주교는 이건 완전히 복음의 빈다한 거거든요.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도 뺐잖아요. 혼합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천주교도 많이 잘 들으시라고 천주교인들이 과연 고인 쓸 것인가? 혼합주의가 토착과 저들이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유교 제사법을 넘을 수 없거든요. 핍박받았어요. 얼마나 처음에 천주교 갖고 많이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타협했어요. 제사 드리고 술담 배우고 그 혼합주의 섞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여호와하고 같이 섬겼을 때 아니라고 엘리야가 불 떨어져갖고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토착화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거기에 들어가면 토착화. 그건 괜찮아요. 물이 있으면 여기 물이 그릇에 따라서 동그란데 네모인데 그 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물 자체가 썩거나 변하면 안 된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바꾸지 않는 것에서 그 나라 적응시켜준 것은 좋아. 토착화하고 혼합주의니 뭔지 모르고 다 빠져가지고 사탄에 지금 보세요. 구판 불리고 불교하고 연합해갖고 하나 되자고. 이 사탄하고 어찌 그리스와 벨리알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그러면 성전이에요. 십자가 피로 샀어요. 자녀가 됐어요. 신부예요. 어떻게 그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련하고 아홉 교단이 무릎 꿇고. 그래서 신앙 직제가 문제였어요. 직제? 목사, 장로 이름 떼어버려! 신부를 바꾸라 해야 돼.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 무릎 꿇었어요. 그 배도 아니에요? 배교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여김은 아, 우리 교단에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와서 나올 수 없잖아. 어? 왜 안 싸우냐고요. 왜 아니라고 하지 않냐고요. 어? 오지성 TV 오지성 목사님이 그 지옥 가는데 종교 다원지 목사들이 수많은 목사 지옥에 탄 것을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고 그걸 그대로 묵과한 것은 배고, 배도지요. 그 따라요. 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더블씨 1차부터 10차 쭉 그 내용, 이 영상을 봤지만 그 내용 보세요. 처음에는 이 통합 쪽에서 에큐마니까 온다. 일치, 연합, 화평, 화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그 쓰러져갖고 3일 동안 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큰 체육관에 이 전기불이 막 켜져 있어. 아, 전기불이구나. 인조빛, 인조빛. 나다카 아비우가 다른 불을 다 죽었잖아요. 그 번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이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불이 아니에요. 나있다 성령불이 아니에요. 그 번제 그것에 나무를 끄지 말고 계속 하잖아요. 오늘 또 문제는 성령의 불이 없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 피가 없어요. 복음 십자가 피를 전해야 되는데 엉뚱하니까 성령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타락한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변질된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타락한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 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 3차 때 저희들이 바알을 선언을 했어요. 1차 때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좋게 국제 난민국이 되었고 속였어요. 2차 때에 세상의 모든 악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회 건설이 WCC 시장 목표라 사회주의 인정하고 공산주의를 끌어들인 거예요. 원래 스탈린이 그 공산주의 요원 한 80명을 넣어갖고 그들이 만든 거예요. WCC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3차 때에 영웅의 정치 해방. 그래서 결국 사회 구조하게 해방. 그러다 보니까 해방 신학에서 게릴라를 지원해요. 우리 통합 측이 제일로 돈 많이 되더만. 통합 측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해비가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 난민 기구 해방 전선에 가가지고 총알 만들어 쓰고 있던 거 아세요? 이게 보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차 때는 다른 성생활도 지지한다 그랬고요. 뭐 들어와서 8차 때는 뭐 일부 다처제 허용한다. 9차 때는 동성애도 성직을 지지한다. 근데 저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 WCC 협의예요. 협의. 협의예요? 저들이 이미 그것을 홈페이지에 지금 선언하고 있고 예수 구원 있다고 이렇게 버젓이 나타났는데 무슨 협의예요? 그것이 그대로 저들이 이념이 되고 목표가 되고 통치가 되고 그게 사상이 되고 있는데 무슨 협의예요? 결정했는데 결정은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참 감사한 것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집회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자, 제가 지금 9월 9일을 설명했잖아요. 우연입니까? 9월 9일 날 39월 9일 신사참배인데
10년 후에 48년 9월 9일 조선인민공화국이 북한이 만들어야 될 거니까, 이거. 58년 9월 9일 날 북한계 완전 폐쇄,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 취임, 98년 9월 9일 날 조국 범죄 임명, 그분이 사회주의 하겠다고 공산주의예요. 자병은 통과시켜 기독교 죽이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버젓이 임명한 이 문재인 양반은 어떤 분이에요? 난 광주에서 이 주사파 정권 공격하다가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민주 당원들 다 나가고, 청장 나가고, 내가 나쁜 사람 돼가지고. 자, 저는 절대 정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죽이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정치 설교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 구약이 얼마나 정치 얘기 많이 입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이사야가 므낫세 죽고 다 잘못 가니까 이 통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가 잘못되면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벌벌 또 암말 안고 있으면요 난 심판받을 거 봐요. 2년 전에 김문수 전 도지사 김승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정부는 이제 이대로 가면 공산화됩니다. 다 됐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도지사 이런 분이 그런 말 하는데 어째 그럴 일이 있으라고? 뭐 3,000개 교회 이상 법무 통과시켰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거 헌법 무시하고 방역법이 여러 헌법에 이미 예배가 보장되어 있는데 방역법 가지고 그래가지고 폐쇄하고 못 들이겨고 10,000개 이상 문 닫겨고 이 코로나 그것도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유한 거기에서 중국에서 만들었다. 지금 백신 갖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제가 백신 지난번에 현지 의사가 백신 현미경을 다 주사했더니 아니 괜히 움직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해갖고 그걸 제가 뛰었더니 봐라, 우리 유튜브 지금 정지당하고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도덕적 시발질이라고 그래요? 또, 그래갖고, 아니, 20살 이하 아이들은, 그건 안 그립니다. 그런데 막 고3짜리 주워놨고 죽어버리고 막 통탄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도. 옛날 우리 시대에는 학생들 데모라 하던데, 데모 누가 해요? 학생들 핸드폰 갖고 노냐고 정신없어요. 청년, 물론 훌륭한 청년도 있겠지만, 그때 대학생 소리 10분 일도 안 됐는데 살아있었어요. 지금 나는 지금 대선 나온 윤석열 씨는 지금 모두가 백신 갖고 가만히, 가만히 있는가 모르겠어. 외쳐야죠. 도대체 살펴보고. 다 죽고 있는 국민들이 누가 해야 되냐고. 교회는 가만히 있고. 저같이 교회 쳐봐야 얼마나 힘들고. 죽이려고. 어느 날은 누구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면 그냥만 아예 내놓은 분이고 공산주의를 하니까 미국은 철수시키라고 맞먹으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얼마나 비리가 많습니까? 이대로 가면 공산화돼요. 저는 정말 3월 9일 대선 때문에 벌벌 떨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WCC가 사탄이란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뭐라 보였냐면 제가 쓰러져 갖고 있는데 3일 동안에 전혀 의식이 없대요. 깨어나지 못해.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죠. 근데 앉혀놓으면 픽 쓰러지고 전혀 의식. 3일째, 4일째 된가 그때 깨어나겠는데 그때 깨어날 때 마귀를 보여주더라고. 이 WC 마귀를. 아까 이제 그 장면 이어진 건데, 인조불, 인조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짐승이 많은 큰, 한 1m 이상, 큰 짐승이에요. 두꺼워. 팍! 달라든 나를 죽이려는데, 어떻게 내 옆구리를 쳐갖고 막 먹게 되고, 얼마나.
주먹으로 그 마귀를 때려잡아 짐승이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인 그걸로 이 한 7, 8마리인데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 막 때려갖고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이 새끼들, 새끼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WCC를. 저리 가! 하고 다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 다음 이제 또 장면이 다 바뀌는데 이 독수리 같은 게 날아와. 그래갖고 제 이 왼쪽 손을 그냥 팍 찍어버리는데 옛날 시골에 소시랑, 소시랑 알아요? 소시랑이 막 찍어버려. 이게 피가 쭉쭉 치는 거예요. 그 독수리 같은 새인데 막이죠. 내 잡아 죽였어요. 그 깨어나서 주님, 저는요 반드시 한국의 WC를 박멸해야 된 것이 반드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저는 목숨 걸고 제가 그 눈물이 흘러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달 폐쇄시키고 제가 WCC만 뿌리 뽑은 다음은 원이 없겠다. 우리에게 깨져도 좋겠다. 그때 눈물이 펄컥 나더라고. 그때는 내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광주에서 정치 설교하고 대미래부터 싸우고 WCC 싸우고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는 내가 이렇게 정부 핍박받아서 교회가 이 난장판인 것이 호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그거 아는 거니까. 어차피 이 정부가 그런 정부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WCC만 뿌리 뽑는다면 내가 한이 없겠다고 하니까 그때 눈물이 펄컥 나가지고 그냥 그걸 이제 고병찬 목사한테 그분이 와도 유튜브 안 찍었다고. 근데 이제 찍어달라고 보낸 것이 이제 눈물을 그래서 근데 난 감사한 게 저걸 통해서 이 부산 반대비 설교가 우리 유튜브 10배 이상 막 수십 개 떠서 주님 정말 그렇게 해서 WC만 뿌리 뽑는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권, 이 주사파 정권이 WC 정권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허락했을까? 사람들 그래요. 한국계가 변질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매를 때린 거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이제 한 두 달 남았잖아요.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날 회복시키기 믿습니다. 그 회개 메시지를 황교안 장로님이 네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목사들이 탈하겠다. 둘째, 왜 유독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부와 교회가 연대해 싸우지 않느냐. 셋째, 헌법에 보장되고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예배를 피하느냐. 예배를. 저는 광주에서 대면에 비두고 예 쓰면서 얼마나 어렵다. 여기까지 예배들이 있다. 뭐 백신 안 맞으면 예배 목사 예배 어떤 유튜브 떴더라고요. 난 안 맞을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별일 있어 안 드릴. 아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 예배를 백신 맞고 막 다 죽은데 백신 맞춰요 이 정부가. 근데 그게 또 가만히 있어요. 네 번째, 사회적 부정성 규명이라 어떤 분들은 저는 어떤 정치인 황교안 씨 지지라고 보지 마세요. 물론 정치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잖아요. 저는 나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 그분이 노트를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침착하고 그분 성격이 정치인 덜렁대는 성격이 아니에요. 막 워낙 행정가예요. 그분이 하나님 내가
난 정치에 소질이 없는데 정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면서 13일 회개시키고 나서 나가라. 그러면 네 가지 메시지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개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네 가지는 회개하라. 뭘 회개할 것인가? 뭘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면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 조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데 정말 와이남 TV 통해서 모든 TV 다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 살리는 귀한 모든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대통령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4강에 떨어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래. 박 목사 잘못 봤어. 아니 4강이고 아니고 안에 4개 해결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부정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정권 바꿔진 건 우선이지 어느 황교안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해서 바꿔서 그건 이제 우리가 미래적인 얘기잖아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본질이 회복이 돼야 한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회개한다 이러면 목사가 본질이 잘못돼갖고 타락했는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된가? 되는가요? 지위를 떠난 천사가 지위를 떠난 목사더라. 본질이 벗어난 목사야. 왜 그러면 더블식한가? 본질이 딱 하나예요. 주님 못 만났어요. 분열 체험이 없어요. 성령에 불이 없어요. 십자가 피가 없어요. 주님 못 만났어요. 가짜들이에요. 야곱이 분열 하나 얼굴 비에 봤잖아요. 불도 못 먹고. 잘못된 자유신앙. 그것에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사랑도 없고 그 사랑의 능력에 변화도 안 된 사람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잘못된 썩어빠진 신앙 가지고 제가 박보영 목사 얼마나 참 존경하고 그분을 2014년 5월에 우리 교회 부흥이 오시라고 할 때 그 참 같은 나이에 같이 형제들 껴안고 내가 얼마나 존경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더라.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할 때 훌륭하죠. 더 귀한 분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이 의사에다가 얼마나 불법하고 누구자 그렇게 하나 만났잖아요. 그분이 신학교 앞에 앞자리에서는 아멘하에다가 점점 이 감신도 자유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쯤 한테 나중에 제일 뒤에서 목사님 저 교수 입 찢으세요. 찢으세요. 근데 제도권은 어쩔 수 없이 졸업장 따야 되고 나도 그렇게 신학을 졸업했어요. 저는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개혁해야 된다. 이번에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하나의 음성 듣고 우리 교회 와서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구 목사님이라고. 그 전에 저는 종교개혁 다시 말해 개혁해야 된다. 본질 회복해야 된다. 그거 뭔가 성령의 불 체험주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데 회개가 아니 지를 떠났는데 본질이 회복되어야 기도와 말씀을 전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양 목사하고 한 1, 2년부터 고병찬 목사 유튜브 다 우리 또 우리 성선해라 송국 목사 여기까지 오셨네. 인천 왔다 그러니까 저 귀한 분들하고 막 같이 해가지고 본질 회복 운동을 해요. 1, 2년 동안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이게 얼마 어렵냐면 광주가 오르기 광주 설때 있다가 제가 안양 목사 교회 몇 번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냐. 본질 회복 운동은 다 강사 오라게 했고 아침 6시에 광주 출발합니다. 11시에 예배요. 그리고 끝나면 5시. 광주 11시. 토요일날 그것도. 헐. 근데 그러면 본질이 회복될까? 더불어 잘못했다 얘기만 하지. 그래서 확실하게 바꾸자. 통에 잡아갖고 기도해야 하자. 그래가지고
11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 지난주까지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매 금요일에 저녁은 영성훈련. 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병신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럼 목회자하고 병신도 다 오시오. 그래갖고 매주 금요일 날, 2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마지막에 쉬는 시간하고, 어떤 분들 성령체험 방언체험도 없어가지고 불받고 오시라고, 거의 오신 분들이 불받고 성령체험 받고 방언하고, 와, 이게 정말로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안 되니까 WC 가지요. 본질이 안 됐으니까, 주님 못 만났으니까 그러죠. 어? 이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세대가 타락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까? WC도 문제지만 조직 제도가 문제다. 뭐예요 하나님? 제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원래 성경에서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로 시작해 네 번째 목사거든요. 뭐 사도급 있고 선지자, 복음 누가 사도인지. 지금 한국 교계의 A 문제가 된가? 선교사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도 사도급 있어요. 영성으로나 그분들은 적은 게 힘없어요. 노회장, 총회장은 되고 나야지. 그리고 한기총이 뭘 해야지. 그분들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런 사람 만나주고 대표가 됐고 무슨 교회 당회장, 큰 교회고 뭘 회장 됐잖아요. 총회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길 팔아먹었어요. 만기 필세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것도 연계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도를 세워주세요. 누가 사도님? 뭐 사도가 말해야 돼요. 바울의 사도 같은 사람. 바울은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막 다 명령했더라고. 근본 뿌리가 거기서 있어요. 지금 이제 성경에 영성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저는 왜 한국교회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나 원인을 찾았어요. 성경의 원리 갖고 간단히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저는 팔복을 보고 깜짝, 아, 팔복이 팔당의 신앙이구나. 저에게 깨달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가난하고 예수 영접은 심령이 가난에 영접이 됩니다. 영접은 빛이 들으면 애통이, 두 번째 애통이에요. 애통 회개하고 나면 온유해져요. 온유해지는 4단계가 의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마름만 있어. 5단계는 긍휼력이에요. 그만 하는데 그 6단계 올라가면 청결해진대. 이웃을 긍휼하면 6단계 올라가면 청결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배요. 7단계 올라가면 화평께 하나님 피스메이커, 화평 피스메이커. 피스 만든 거요. 주님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러나 8단계 올라가면 우리 핍박받은 자 복이 나니 천국의 저기오신마.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핍박받으니라. 그러면 핍박인데 제일 높은 수준이 핍박인데, 제일 높은 수준이 핍박까지, 순교까지 가는 걸 신앙이 돼야 되는데, 4단계에 의해 목마름 있지만, 목숨은 안 걸어. 목숨. 근데 가만히, 문제가, 전부 기복, 삼박자 축복. 물론 삼박자 축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영혼 잘된 것 같이 범사를 강건하기 원하더라. 근데 영혼 잘된 자체가,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생한 힘이 기뻐하노라 나그네 대접. 그래서 말사하고 나그네 대접한 것이 영원 사랑한 것인데, 인간들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범사에 잘 되려니까 영원 잘 되었구만. 꽁이 콩밭에 있어가지고 범사에 돈 벌어. 돈 범 잘 돼야 돼. 영원 잘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불 받아야 돼. 돈 범사에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배가 수단이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목적이고 하나님 목적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자신을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요한서에서 그 말하고 온통 여러분이요. 예수님 친히하시면 사복음서 산상순의 팔복이 키로만 잡은다면 바꿔줄 텐데.
왜 이렇게 받고 못 이르니? 성경의 원리를 모르구나. 부분 보고 부분. 둘이 기초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순교 핍박 받을 수 있어야죠. 죽을 수 있어야죠. 열두 제자에게 다 순교했고, 응? 다 죽었잖아요. 바울이 큰 교회 대형교회였습니까? 응? 굶고 죽 걸벗으면서 도망가내면서 그렇게 바울을 어디 못 따라갑니까? 응? 물론 저기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을 자격이 없어요. 저도 변질된 사람이에요.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없어요. 서울에 수만 명 모인 교회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 광주에서 겨우 교회가 사냐 죽냐 아주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양심 깨끗하게 저는 지금 죽어도 부산 반대집회에 설교했던 것 쓰러지고 두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지고 10일 동안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교단 문제 때문에 장로 4명, 안수집사, 권사 수십 명이 딱 나갔는데 두 번째 쓰러졌을 때 딱 눈을 뜬대요. 그게 나갔구나. 교회는 난리가 났구나. 그때 처음 뭘 느꼈냐면 왜 내가 눈을 떴을까? 왜 내가 눈을 떴을까? 눈을 좀 안 뜨고 싶어. 뜬 순간 그 생각이 나니까. 교회에 나갔어. 교회가 난리가 났어. 꼭, 야. 그런데 눈을 떠진 눈을 지. 저는 사실, 그래서 2013년부터 무려 8년 동안, 9년 동안, 광주에서, 나 이 정권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결국 이 가운데서 끝자리가 왔는데 저는 황교안 장로님 네 개의 메시지 듣고 회개하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당황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직접 메시지 들은 분한테 저는 부끄러워해야죠. 그분이 깊이 기도해 갖고 들었던 그 네 가지 그러면 내년에 3월 9일 대선을 져버리면 공산에 난 거 다 알잖아요. 야권 분열되면 큰일 나거든 지금.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고 이게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한번 깨지면 깨어 일어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적어도 어느 개인이 아니고 메신저로 왔으면 음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물론 정치적인 실수나 흠이나 여러 가지 따지더라 나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철저히 해갖고 자기 목적은 그냥만 신학하고 아니 광화문에서 9일인가 10일인가 단식을 할 정도고 쓰러질 정도고 신앙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저분이 대통령 깜냐, 그건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알아서시겠지만,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왜 그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냐. 자, 받아들여보세요. 큰 게. 환경 오시오. 아이고, 또 쫙 갈라지네. 좌파 오빠. 벌벌 떠고 있네. 뭔 소리야. 좌파 오빠 다 죽게 생겼구만. 응? 뭔 소리냐고. 회개는 애쳐야 되잖아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귀하면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였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최선 다해서 제가 1월 1, 2, 3, 1월 3, 4, 5 첫째 주 지금 하나님 얼굴을 위한 성의 그 주제로 지금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와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 주는 지금 서울에 지금 어느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12, 13, 14 평양 장도에게 불떨어진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전체 좀 회개성이 하자. 큰 교회 목사를 좀 보여주라. 나는 WC 그때
가위보고 했던 분들이 제발 물고 잘못했다 한마디에만 하나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고백해야죠. 고백해야죠. 이게 이 정권의 관계인데, 사단의 문제인데. 왜 사단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다 아냐면, 2019년대 우리 교회에서 세 번 금식성회 했어요. 금식성회 할 때마다 6월 6일 목요일, 2박 3일, 8월 15일 목요일, 10월 3일 이상의 목요일 전부, 공휴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을 때 1000명 이상씩, 1000몇백 명씩, 8월 15일 와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들 부끄럽더라고요. 장로 목사 울면서 이 나라 살려더라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때 음성이 신령한 꿈이 직접 보신 분 있어요. 전도사가 연기 봐갖고 문사 용 계속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용 목 쳐버린 마지막 근데 그 연기가 20% 다운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화 해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그 응답 온 다음에 조기가 장관 목이 떨어지더라고요. 문씨가 흔들렸구나 이제 결국은. 그래 지금 마지막에 저는 그래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 살립시다. 아니 목사가 연계에 대해서 꿈 뭐지 그거 비평하지 마세요. 내가 두 명으로 기도해서 지금까지 그래 39년 목회하면서 듣고 보는 거 있겠어요? 아니 성경에 영적인 뺀 뭐 있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입니까? 복음 먹고 더블 잘못했다고 보여줬고 사단인 거 사실이잖아요. 내 신령한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내 오늘 기도하면서 내 간증까지 했어요. 내가 나의 70에 공산 앞에 눈앞에 왔는데 대선 집어 죽는데 이재명 인양만이 나는 이낙연 씨만 정치인 말하지 마세요. 광주에서. 그래도 그 양반은 주사파는 아니더라고. 좌파 같아. 근데 이재명이 뭐냐면 주사파잖아요. 문시보다 더 강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군산에 한 100여 명 목사들이 이재명 지지하고 호남, 광주 목사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 주사파? 주체사장? 여러분, 차별금지법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차별금지법. 지금 이재명 인양반 이제 눈치껏 해갖고 뭐 이번 회기 때 차별금지 보통 안 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만 막 평등법 해갖고 바꿔. 통과해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뭘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생각, WCC, 우리 성도 그래. 목사님 WCC 싸울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정부 싸우니까 싫어요. WCC가 자꾸 이제 뭐요? WCC는 불교 공의 때 없다. 우리끼리 싸워. 차별금지법은 불교 구원 없다고 하면 법을 강화시켜 버려준다. 자, 잘 들으셔요. 원래 정치 종교 분리란 것이 종교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3월 시대는 하나 됐어요. 원래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원래 그 당시 교회가 워낙 세가지고 정치가 수구태세 그 당시 중세시대는 그래서 분리되기 원했어요.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얼마 국회의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방어 태세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정치 종교 분리했다는 사람이 왜 불교 고인이 없니 우리끼리 싸워 가만 놔둬야지. 뭐 때문에 법을 정해가지고 차별 금지하려고 하냐고. 말이 아니잖아요. 불교 우건 있고 없고 우리끼리 싸우게 좀 놔둬. 목적이 뭐야 너희들이. 주체사장 김일성 사상을 반대하면 차별금지 뽑아고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만 구원 있다면 안 믿는 사람한테 차별했다 뭐 전도 못해. 지금 정의 차려야 돼요. 이게 헌법 아니고 일반법이기 때문에 180조면 통과시켜버려요, 지금. 기적적으로 지금 막고 앉았다, 이제 지금. 언제 통과할지 몰라. 근데 이제 머리 딱 돌려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안 한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
이런 시대에 참 우리 대일교 윤당은 목사님 이렇게 큰 계속 집회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최후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통합적이고 무슨 감리교도 아니고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것은 아니란 거 알고 근데 소속이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막 그렇게. 제가 답을 못 해줘. 근데 여기서 공적으로 말을 할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이 어려워요. 목사는 노예가 생명이고 안수받았고 조직 안에 있더라고요. 장로 권사들만 움직이면 돼요. 근데 어느 총회나 총대 반만 통과하면 장로들이 거의 총대 반 들어가고 나오면 돼요. 통합적도 나오면 되거든요. 나오면 돼. 제가 개인 이름 얘기했으면 하는데 우리 안수마학교 유용 목사가 79기 동기예요. 원래 친했어요. 찾아갔어요. 아니 통합적 총회장이잖아. 이거 아니야. 책 다 갖다 보여주고 있겠다 가더라고. 그걸 안 입은 것 같아. 뭐 에큐메이칸 뭐고 우리 통합증 같이 간다고. 아이고 간단해요. 저는 그분에서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가슴 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뭔 일이냐고. 다. 아니 그 교회 장로들이 모두가 그 교육만 다른 교회도 전부 이거 아니라고. 불교 구원 없잖아요. 근데 왜 에큐메이크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고 책가도 책이라 읽어봐야지. 답도 없더라고. 저는 저하고 우리 79 장기 동기 같이 갔어요. 그분은 책을 쓰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그랬습니다. 이야 정말로. 나는 정말 그러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결론은 전해서 영적인 문제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개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유튜브 띄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띄울 수 있어요. 내가 개인 찾아갔고 사정 있고 했었고 안 오고 온다면 내가 그러죠. 해야죠. 그런데 개인 얘기해야 되겠어.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적과되고 판인데. 그게 한명숙 옛날 그 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건 나라 살리냐고. 적과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비평 판단이 나오지 마세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난 전국에 있는 송합 측 위에 감신 순복음 뭐 기장 뭐 구세군 거의 아홉 개거든 다 알아. 제발 이게 오통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 회복이 돼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천국이 다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목사를 위해서 양이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목사가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죽어라 해서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까? 아니 종교 다운지 전혀 잘못된 불교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데 에큐메카 가도 들고 있네. 무식한 소리예요. 책도 안 읽었어. 아니 더블 홈페이지 지금 바알에서는 불교 구원 있다고 퍼덕이 나왔는데 그거 안 보고 엉뚱한 소리해.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래서 주사파들이 나래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두 그게 일어나세요. 아니라고 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다 죽어요.
미국은 철수시키다가 하잖아요. 사유주의 인정 안 키다가 하잖아요. 전과 사범자리가 어? 자기 형수 욕하고 형님을 어디 뭐다 쳐 넣어 죽이고 인간 나고 대장론 사건 귀 밑에 누구 유한기 이게 누구 죽어버렸더만 자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줄 알아? 이 못된 정부가 아니 예민해 갖고 수사 받으면 누가 죽여? 자살 조언에 한 20명 중 명단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우리 성대 여러분 나 죽으면 나 자살 아니요. 오직에서 그 얘기했어. 전 악수다 죽어보고 싶어요. 이 못된 인간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모든 신문이 그대로 한마디. 백신 얘기 한마디 합니까 제대로? 언론이 다 장악돼가지고. 교회들 벌벌 떠고 앉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 저는 그러나 나는 믿어요. 왜요? 나는 응답 받았어요. 이 나라 개혁한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 발언지 살릴 줄 믿습니다. 무도사 용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반드시 죽었어요. 어? 제가 4월 15일날 16일날 그때 선거 져갖고 저는 16일날 저녁에 철학했어요. 철학! 이 문신 놓고 맞짱 뜨자! 막 밤새 5시에 기도가 돼. 연락하고 못 살겠어요. 연락하고. 저는 주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울고 기도한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절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륙교회 이렇게 윤동현 목사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간참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많은 지금 유튜브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능력인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 나는 팔복의 8단계 그래 마지막 8단계 의뢰 핍박을 봐도 나 핍박 받을게요. 내가 죽고 이 나라만 산다면 할 수 있겠다. 공산은 안 된다. 우리 자손대가 교회가 폐쇄되고 죽으면 쓰겠습니까? 그걸 볼 거예요. 전부 정치 노림하면서 만개교회. 제가 목회 세미나면서 하나님 만개교회가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 초청해서 두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 사명을 다시 깨달았어요. 주님이 새롭게 이 나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호소합니다. 저는 분명히 저한테 보여줬고 아니라겠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외치고 있어요. 부두가 다시 한번 다 겸손히 제발 누가 크냐와 싸우지 말고 왜 우파 목사지 단합안 될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야. 정말로 성기겠어요. 누구도 판단할 거 없어요. 물론 더블시 누구 갖다 와줬다 그 비평해갖고 뭔 얘기예요. 한경희 목사님 우리 통합식 마지막 회의할 때 신사참여 의하고 더블시 가입 회의했다겠어요. 뭐 그분이 뭐라겠냐. 선교는 진보로 그 더블시 복음 보수로 그 더블시가 서로 인정하고 싸우지 않고 좋은 깊이 모르고 나 후회를 했다니까. 이승만 대통령 알았고 더블실 딱 막았더라고. 나는 전학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고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본받고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그래요. 밤새 또 철회를 시켜요. 새벽에 그래요. 민족운동 해라. 민족운동. 민족운동이 뭐예요? 그렇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승만 대통령 이 정신을 다시 한번 그우시켜야 돼. 주사파 정권에 단음하고 오직 정권이 바꿔져도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뭘 몰라요. 이 사단을 매여가지고. 우린 다시 한번 저부터 목사들이 사회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꼭 좋은 교회 잘못 큰 교회 좀 되고 어쩌단 말이요. 다 죽었어. 대형교회 그들이 또 많은 분들이 영광을 다 받아먹고 지옥 간다고 하잖아.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아이고 장신대 신대원 나왔고 신학도 없냐? 말도 안 쓰지 마라. 저는 신성여 목사 전국가족 그 보고요. 우리 교회 오다마에 그래. 상이 없어, 상이 없어. 많이 지옥 갑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 박은희 선생님 분이 황교안 장로를 증거해 줬어요. 좀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꼭 들으시고 또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어제 박영 목사가 무슨 말 하던지 들으란 그 음성 안녕하세요. 제가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성령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큰 소리 친 거 미안한데 가슴이 터져볼 것 같아요. 저는 광주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정말로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나한테 돈을 던지고 절대 보기 꼴보기 싫대요. 아무리 필요도 필요 없어요. 이 이념에, 이 좌파의 이념에. 저는요, 교인 수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다 나갔어요. 제자를 못 시켜도 그러죠. 안 와요. 안 와. 그래. 물론 저는 내가 교육을 못 시켰다. 그러나 왜 못 알아먹냐. 가슴 아리면 그러나 나는 이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누구들 잘 나갔다. 아니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나갈 때 울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 거냐. 그런데 영적이더라. 여러분 부족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개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종교개혁이 새로운 종교개혁이 교단 교파 초월하고 저는 소원이 그래요. 새로운 신학교 만들고 새롭게 하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종교개혁이 너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이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하시면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종교 계획하면서 새롭게 만난 귀한 종들 역사를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나는 외쳤을 뿐입니다. 힘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세운 하나님 앞에 대한 정말 떳떳이 가져가고 싶고 한점 부끄러움이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우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루터가 보름수 국회 귀하장이 마귀가 된다다 나는 가리라 나는 그런 심정을 설사오니 주님 도우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외침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나이다. 아멘. 영상 보여주시오. 안녕하세요. 박은희 전도사입니다. 앞뒤 정황과 주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뵙고 전해드리는 게 더 유익과 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주 세미하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도 아무나 천국 못 간단다.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한다 해도 극소수만 천국 백성이라는 마음을 수개월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 울며 방황했고 내 영혼의 때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저는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사단의 역사야 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회개하며 힘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라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영적 괴로움 속에 그럼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그러면 진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디인가요? 자꾸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깁니까? 해도 주님의 음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몇 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군의 완성, 예루살렘 입성할 신부 단장 하는 교회이구나 주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 금요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 나시는데 저는 심장이 떨려버릴 것 같은 감격과 주의 사랑 너무 감사해 터지는 눈물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계신 권사님께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처음 본 성도가 울고 찾으니 그 현장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내 종이다.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칭찬과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으나 그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믿어지지 않았기에 확실히 주의 음성인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신비주의적 신앙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심히 경계하는 쪽이고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2시 토요 애국 기도회에서도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회중들이 듣든 말든 선포하며 저는 강대상으로까지 뛰어오면서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런 나의 참종이다 박용우를 중보하라 견딜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성적으로는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지만 이 속에서 계속 박용우를 중보하라 박용우를 중보하라 그는 내 종이다 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는 주일 9시 예배 저녁 김영현 전도사님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계속 주의 종을 중보하라 주의 종을 중보하라 내가 찾는 그 종이다 확실한 말씀에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인데다 제가 생업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전도사 직분을 내려놓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우를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는 너무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불가항력적인 다가오심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를 받으시,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를 구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새끼 손가락으로도 뒤집어 부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가 울고 회개할 때가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저는 이 예배에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참석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 기둥 뒤에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이 보이느냐? 내 양들이 보이느냐? 저는 정말 그 화려한 교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그렇게 멋지게 빽빽한 주차장에서 그렇게 분비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의 일을 섬겼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강하게 주의 종의 그런 애타로 부르짖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부족하고 천한 여종에게 능히 돌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돌보다는 제가 더 나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섬기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축복받고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그는 내 참 종이라. 그의 사례도 왜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한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라.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들아,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해?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들아,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는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아,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던가. 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 줄 아는가.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형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않냐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않냐고 회개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주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빌어도, 너희가 내게 빌어도 부족할진데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의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시간이 거짓말하지.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만사 제끼고 병원에 갈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할수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라. 너희의 썩어질 국간에 그리고 은행에 재물을 적금하지 말라. 물론 아끼고 아껴서 금금 전략하여 물질을 잘 다스려라. 그러나 천국 은행에 쌓으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세상 이자와 비교할 수 없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금리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있을 때 회개하라.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시간도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양들의 무지함으로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핏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주께서 오늘 저에게 잠 한 시간도 안 되는 주님의 잠 좀 잡게요. 주님만 잠 좀 잡게요. 계속 박용으로 중보하라. 박용으로 중보하라. 박용으로 중보하라. 하고 말씀해. 여기서 그냥 감동으로 계속 글을 적게 하셔버려요. 그냥.